FC가 짧게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 아 지금 공이 차단됐습니다. 자, 빠른 역습인데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구의 스피드로 오른발 슈트! 살짝 벗어났습니다. 공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빠르게 바로 전개를 합니다. 아, 지금 넘어지는 과정인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최전방으로 출전하긴 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가 측면까지 활동 반경을 넓게 잘 살릴 수 있을지. 오른발로 띄워줬습니다. 안쪽에서 자 뒤로 흘렀고 아크 정면 살아있습니다. 왼발 슈팅 다시 굴절되었습니다. 성남FC가 안전하게 그치 다시 한번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원 선수는 지난 성남과의 맞대결에서 득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줬어요. 뒤쪽 헤더 떨어졌어요. 잡아놓고 슈팅 굴절됐어요. 아직 안쪽 왼발 다시 한번 자 지금은 안쪽에서 성남FC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더 자 이번에도 파울이 선언됐어요. 넘어졌고요. 아 경고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재원 선수에게 했습니다.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왼발로 깔아줬고 헤더 처리 다시 김대원입니다. 자 짧게 오른발 그대로 슈팅. 자 안쪽 굴절됐어요.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슛 골! 선발 라인업에 냈던 김남희 감독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아쉽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나갑니다. 자 왼쪽에서 연결됐어요. 자 세팅입니다. 세팅이야 슛 살짝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슈팅을 일단 후반전에는 나상호가 측면에서 좀 전방 압박에 있어서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헤더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고 세징야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공중볼 경합 돌아서면서 자 세징야 뛰어들어갔는데요. 자 지금은 걸려 넘어졌어요. 자 이건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임승겸 타고 가면서 반대로 방향 전환했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자, 아크 정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빌어줬어요. 자, 뛰었어요. 아, 골키퍼 선방. 자, 구성윤의 선방이 대구를 살립니다. 골을 빼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양동현을 투입을 하면서 골을 가져오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드디어 양동현이 투입이 되는군요. 양동현도 문전에서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슈팅을 연결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붙여줬어요. 안쪽입니다. 헤더! 터졌습니다. 바늘골이 터졌습니다. 연결됐고요. 자, 김현성인데요. 넘어졌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주머니로 손이 갔어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태욱이만. 자, 두 팀 다 남은 정규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자, 앞쪽으로 연결됐는데 톰입니다. 톰이 그대로 오른발 슛! 살짝 빗맞았어요. 자, 골대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정승원. 다시 세징야 돌아섰어요. 세징야가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밀어줬어요. 자, 대안인데요. 대안 슛! 이게 골대를 맞은 득점과 실점 모두 집중을 해야 되는 양팀입니다. 자, 안쪽 들어왔어요. 오른발 슛! 굴절됐습니다. 걷어냈어요. 자 앞쪽에서 짧은 패스 김대원이 꺾어줬고 세징야 다시 김대원 연결됐습니다. 자 공간 열렸어요. 오른발 굴절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장성원 토미가 공을 가고 있습니다. 자 세징야 또 넘어지는데요.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에 있어질 경기에서 좀 양팀 상대하는 팀들이 좀 똑같은 자 김동현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김현성 자 벗겨내는 과정에서 파울 넣었습니다. 자 김현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고를 받는 조진우입니다. 양동현과 구성윤의 맞대결. 양동현 오른발 슛 골입니다.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대현인데요. 대현 오른발 슛 골입니다. 1대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FC 선수를 좀 닮았군요. 자 토미의 슈팅 오른쪽 들어갔습니다. 자 신창무. 시창모 슛! 또! 또 한번 해줄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성윤의 부담도 더욱더 올라가고요. 하지만 이 승부차기에서 부담이 안 주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성남FC 김동현인데요. 김동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김동현 슈팅! 들어갔어요. 구성윤 입장에서는 엄청 아쉽겠네요. 그렇습니다. 방향을 맞추고 또 볼까지 손이 닿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 FC 츠바사인데요. 츠바사 선수가 꼭 해줘야겠습니다. 자, 츠바사 오른발 슛 들어갔습니다. 자, 유인수 이제 유인수의 오른발이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해서 대구 FC 운명은 그대로 오른발 슛 잡혔다.